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도 산행 중입니다. 오늘은 백수 한두 개만 좀 보려고 왔습니다. 들어와지는 사실은 좀 마음속이 어떠는데, 또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절벽한 자리에 이게 싹대가 엄청 진하죠. 자,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큰 도라지 싹대입니다. 자, 엄청나게 시방도 이렇게 까맣게 맺혀 있죠. 이 시방은 제가 영상을 다 담고 또 이렇게 주변에다가 좀 뿌려드리겠습니다. 자, 절묘한 자리에 세력이 엄청나게 큰 장생 도라지 모습입니다. 바위 사이에 절묘하게 캐 있습니다. 자, 이런 도라지가 요즘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상당히 좀 귀한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반겨줍니다. 이 도라지를 제가 모실란가 안 모실란가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패스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기회를 보는 것이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이 영상을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도백이입니다. 백수 보는 중에 이렇게 절묘한 자리에 도라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화성을 지금 제법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좀 큰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절묘한 자리에 장생 도라지 싹대가 엄청 실하지요. 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런 걸 하나를 보면은 피로가 싹 가십니다. 싹대는 3개짜리 엄청 큰 싹대 대를 보면은 엄청 큽니다. 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그 험지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십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시방은 없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지금 백수호 이파리입니다. 굉장히 좀 크죠? 세력이 엄청 왕성한 백수호 동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엄청 크지요? 지금 이렇게 좀 빛깔이 조금은 박정아리 좀 빛깔이고 좀 다르지요? 상당히 왕성한 지금 백수호 줄기입니다. 엄청 줄기가 크지요? 이것은 작년 묵은 때 좀 시커멓게 보이죠? 그 측면구처럼 이렇게 이것은 지금 시방이 없습니다. 시방은 없지만 엄청나게 세력이 좋은 백수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걸 보시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또 엉뚱한 자리에 또 이렇게 백수호가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절묘한 자리예요. 이게 백수호는 그 붙을 자리는 여지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피대를 한번 보고 좋으면은 한번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모시고 있는데 옆에 그 소생이 하나 보입니다. 똑같아요. 판박입니다. 신기합니다. 이것은 이 큰 거 좀 모시고 작은 것은 잘 이렇게 또 크도록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모셔 보니까 여기는 좀 가늘어졌다가 다시 또 이쪽이 좀 더 굵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는 더 지금 크게 지금 더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인데 야, 이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백수호가 그 이렇게 반겨줍니다. 도라지는 제가 사실은 그 모시려고 했으면 모실 수 있는데 좀 더 한 2, 3년 있으면은 가볍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도라지입니다. 바위 환경이 그래서 조금만 밑에 모습을 좀 봤는데 굉장히 그 머리 모양이 굉장히 좋은 도라지입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때 보시면 되니까요. 억지로 하면은 좀 뜩지고 좀 안 이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백수호가 반겨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보니까 자, 이런 모습입니다. 길이는 한 60cm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그 둘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이쁩니다. 지금 또 이 자리에 또 그 소생은 잘 크도록 이렇게 복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 백수호를 모실 때 이런 데가 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땅에 깊이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땅을 이렇게 너무 그 묻지 마시고 조금 벌려놓으면은 그게 또 움이 튑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백수호 화소를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게 백수호의 특징입니다. 약초를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계속 번식도 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멋집니다. 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소가 줄기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하소 시방이 아니고요. 줄기가 아니고, 이런 모습입니다. 바위 위에 절묘한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정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서, 작대가 조금 좀 까맣게 보입니다. 빨리 좀 망가진 거죠, 이게. 작대는 엄청 실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밑에 모습을 좀 보고, 바위가 좀 있고, 좀 크면 한번 보시고, 좀 작으면은 놔두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절묘한 자리에 지금 여기 또 지금 깁니다. 지금 이렇게 또 저를 또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 묵은대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낙엽 속에 이렇게 오래 싹대가 들어있었습니다. 땅에 좀 까랑대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하수인데 지금 이렇게 밑에 모습을 보니까 다 이런 모습인데 좀 더 확인 한번 해보고 모실 사이즈가 되면은 모시고 아니면은 다음을 또 계약을 하겠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덕입니다. 이렇게 시방이 좀 상당히 좀 세력이 좋은 편인데 이야 이 바위 위에 이렇게 지금 절벽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뿌리 식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거지반 같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저기도 하나가 보이는데, 저 덩굴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더덕이 있고, 도가지가 있고, 화수가 있고, 잔대가 있고, 그런 환경입니다. 야, 또 이렇게 절벽에서, 싹대가 엄청 실한 더덕이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야, 이게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화수가, 이 백수가 전 이런 모습인데, 그, 바위에서, 돌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백수호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 내두도 하나는 망가지고 또 두 개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절벽에서 아주 모질게 큰 백수호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또 그 적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이건 제가 지금 모셨습니다. 굉장히 좀 그 특이한 모습의 백수호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그 주변에서 묵은 싹대가 좀 보여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그 지금 이 묵은 때가 좀 보여가지고 보듯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상당히 이쁩니다. 나이가 어마무시하게 묵은 하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은 절벽의 하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톤들이 좀 이런데도 조금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하수들은 거피를 하면은 새소리가 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런 그 아주 멋진 백수가 반겨줍니다. 이것은 그 땅속에 넝쿨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던 그런 백수인데 어떻게 봐가지고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두 부분이 많이 망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런 흔적이 보이죠.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지만 피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나이가 많이 묵은 그런 백수호 모습입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